이제까지 쓴 책은 어쨌든 문화유산 답사기였고 문화재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역사 이야기가 섞여 있는데 제주도는 제주의 자연과 민속과 언어와 미술이 함께 어우러지지 않는 한에서는 그저 관광객이 보는 이야기에 지나지 않을 수 있기 않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진 일종의 제주학 안내서로서 그 집필을 하게 됐습니다. 관광지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혼자 렌트카를 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그 즐길 수 있는 길들을 안내를 해서 책 제목을 제주 허씨를 위한 제주학 안내서라고 했어요. 역사가 어떻게 어울려 있나를 알면은 더큰 가치가 드러나고 제주도가 굉장히 넓어 보일 겁니다. 그것을 기대하면서 썼습니다.